기간은 2년 정도 되고 공사비는 7천억이면 됩니다. 제가 이 공사를 해서 정부로부터 백지질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여당과 야당의 공약을 보니까 한담아이시도 6km를 터널을 부착해서 2층을 만드는데 3조 5천억 들어간다. 또 그 위에 아파트를 사서는 짓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3m에 되는 게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산업화의 상징인데 이 상징물에다가 만만한 게 경부고속도로라고 계속 거기다 공사를 5년 동안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그 5km, 6km 구간을 3조 5천에서 5조 6천을 들여서 터널을 구축한다고 해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얘기한 대로 7천억 들여가지고 100만 평의 땅을 만들거나 1,500만 원 쳐도 15조 원입니다. 그리고 6천 대의 주차장을 대해도 7천억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사지는. 그리고 공기도 짧고 경부속도로를 제가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그 터널을 구축해서 3조 5천억에서 5조를 들이면 그 공사가 한 달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5년은 걸릴 것이고 5년 동안 경부고속도로 기능은 완전히 마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업무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하겠다 하는 것을 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관심을 갖게 될지 누가 그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산업화 세대의 하나의 상징물로 자부심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의 하나의 상징물인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파괴하기 위해서 건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변공산 100만 평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평을 녹지로 생태공원을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좀 깨끗한 공기를 단맛으로 계속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AI 소음을 하면서 농산 기지들에 메디컬시티 소음하는 공약을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런 시기들을 해미턴 건설에다가 팔아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야금야금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AI 메디컬시티를 만들게 되면 미국이 건강보험법이 발효가 돼가 6,500만 명이 특혜를 받기,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됐는데 미국 사람들이 병원 분석이 높고 미국은 건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건설로 성장하는 것보다 가장 비싸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혜택은 6,5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는데